온 가족이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오신 모든 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지난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교회 유치원에서 부활절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설교를 처음 해봤는데요. K1, K2, N1, N2가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하는 데 시간이 5초밖에 안 된다는 5초 이상은 집중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며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15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삭개오 아저씨는 우리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삭개오 아저씨는 무엇이 많죠?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네, 부자라고 하죠.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부모님 영향 때문입니다. 뭐 아이들이 뭐 어떻게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까 여러분 대답한 것처럼 삭개오 아저씨가 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역시 아이들의 반응은 럭비공 같아요. 네. 부자라고 하면 모두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삭개오 아저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거는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고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고 같이 숙제할 친구도 없고 또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만한 그런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 아저씨는 부자인데 왜 친구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 아저씨의 직업 때문에 그런데 그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삭개오는 돈을 보고 있고 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얼굴을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정까지 있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여리고 주민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불렀을까요? 욕심쟁이라고 나쁜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삭개오를 전부 다 싫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삭개오의 집은 작을까요? 클까요? 부자의 집은 클까요? 작을까요? 크잖아요. 삭개오의 집은 넓고 크고 좋았는데 그 삭개오의 집에는 삭개오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가족도 없었고 아무런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식사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예수님이 나의 그런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삭개오가 나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삭개오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삭개오가 아니라고, 아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무슨 나무죠? 예전에는 뽕나무,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그림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대밀어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예수님 주변에 열두 제자들도 보이고 마을 사람들도 다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잘생기셨구나, 아, 그 잘생기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나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목소리로 불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목소리, 따스한 목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 네,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떨어져 앉아 계시는군요. 아,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시잖아요. 예, 됐습니다. 네,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이제 저를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사랑스러운 톤으로 또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은 크고 넓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집에 누가 들어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식사도 하자, 함께 대화도 하자,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친한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엇을 하고 있죠? 허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안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삭개오가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입장에서는 재산이 삭개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세금을 거뒀다면 몇 배나 갚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삭개오의 변화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말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슨 나무가 보이시죠? 네, 그렇죠. 뽕나무. 네, 교육을 잘 받았네요. 네, 우리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이 보이죠? 네, 벤치, 의자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저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삭개오 아저씨는 저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며 돌무화과 나무에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의 뜻이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이름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는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역할, 저 보이는 벤치와 같은 의자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물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당연히 만나야 되지만 그 만남의 도움을 누가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이 1차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우리 목회자, 어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 주님과의 그 만남이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5월 달에는 신앙 캠프가 있다는 거 들으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하는 거죠. 신앙 캠프의 자리에 넣어주는 건 부모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교회 학교의 목회자와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다할 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예,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가정예배도 잘 드리면 좋고요. 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등교할 때 우리 서둘러 데려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떠나는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자녀가 하루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 하루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 모두가 영적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어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있는 저 그림을 본다면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안 내려간다고, 나는 그저 여기서 구경만 한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존경받는 저분이 혹시 나를 불러서 조롱하면 어떡할까? 내가 내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삭개오 아저씨가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내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네, 급히 내려왔어요. 전혀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삭개오 아저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순수한 어떤 순전한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교회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를 할 때 삭개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좀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희망이요 기쁨으로 준 우리의 아들딸이 정말로 우리의 아들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키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목마를 태워주고 때로는 우리의 발을 딛고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순전함과 순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유학으로 군복무로 취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고국에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더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어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역할과 몫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돌무화가 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음속의 순전함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유학으로 군복무로 취업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국에 머물고 있는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